안녕하세요. 오늘은 피아노 명곡집 1권 시작을 하겠습니다. 바하의 두 개의 미뉴에트라는 작품입니다. 네, 바하의 두 개의 미뉴엣입니다. 바하 곡에서는 왼손과 오른손의 성부가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미뉴엣 곡에서는 오른손에서 멜로디가 나오고 왼손에서는 화성을 받쳐주는 반주 형식으로 들리지만 분명히 성부는 그 두 가지의 성부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 이 곡을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처음에 한번 멜로디 보면요. 네, 이렇게 멜로디가 나오는데 왼손에서는 네, 이렇게 2분음표, 4분음표, 또 점 2분음표 이렇게 음표가 큰 덩어리의 음표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렇지만 이것들이 단순하게 반주라고 치시면 이 곡 전체가 굉장히 얇게 이렇게 탄탄하게 들리질 않고요. 굉장히 가볍게 들리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왼손의 그 반주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것도 또 다른 노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쳐주시면 꽉 찬 그런 느낌의 그 바로크의 음악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처음에 멜로디가 시작했으면 또 두 번째 단에서 멜로디가 반복돼서 나오는데 왼손은 약간 변형이 돼요. 네, 이렇게 변형이 됐죠. 그 다음 여기서도 이게 들어가 있죠. 그래서 멜로디는 똑같지만 왼손의 성분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면서 더 다양한 노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노래를 잘 만들어주시는 게 여기서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G 메이저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오른손이 굉장히 상승을 했거든요. 그래서 상승한 그러한 기분의 음색을 생각하시면서 뭐 플루트를 생각하셔도 좋고 좀 고음 악기를 생각하시면서
색깔을 상상하시는 이렇게 저음과는 다르니까요. 중음과 저음과 고음과 그 색깔을 생각하시면서 노래를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예쁘게 돼요. 한번 해보면요. 오른손은 많이 올라갔는데 왼손은 그냥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음색을 양쪽에 음색을 잘 들어주면서 쳐주면 굉장히 예쁘게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요. 네, 여기서는 8분음표로 진행을 하다가 똑같이 4분음표씩 가고 있어요. 그 4분음표를 갈 때 오른손은 2도씩 내려가는데 왼손은 네, 이렇게 상승 하행 시, 레 올라갔다가 도샵 내려가죠.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생각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오른손의 방향이 있고 왼손의 방향이 있죠. 그래서 음정의 관계도 있는데요. 음정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더 좋고요. 그렇게 자세하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방향이 내려가는 방향, 얘는 왼손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방향. 그래서 네, 그래서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하지 않게 들리는 이유는요. 코드가 형성이 돼서 노래가 3도, 3도, 3도 이렇게 오른손 왼손이 3도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. 굉장히 화성적으로 예쁘게 들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걸 잘 칠 수 있는 건 왼손과 오른손의 성부를 동등하다고 생각하시고 오른손의 노래도 잘 해주시고 왼손의 노래도 잘 만들어주시고 네, 그렇게 하면 이 곡이 굉장히 예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보면요. 네, 여기도요. 왼손은 시, 그 다음엔 도, 오른손은 레, 그 다음 마디는 미. 그래서 요게 3도, 요게 3도, 요게 3도. 여기서는 이렇게 종지. 네, 그렇게 돼서 요 3도의 관계가 굉장히 예쁘게 들려요.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연주를 하시면 예쁘게 될 수 있을 거예요. 네,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오른손은 내려가고 왼손은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죠? 이렇게 방향이 어디서 꺾이는지를 살펴보면서 노래를 만들어서 같이 중창을 한다 생각하시면 네, 노래가 잘 만들어질 거예요. 그래서 G 메이저의 노래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두 개의 미뉴엣 중에서 두 번째 거는 G 마이너로 되어 있죠. 그걸 염두에 두시고 굉장히 마이너의 기운을 생각하시면서 네, 이렇게 오른손에 멜로디를 들어주시되 왼손에 이렇게 가는 점 2분음표도 굉장히 그 노래를 만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오른손의 노래를 받쳐준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노래를 한음 한음 울림을 잘 생각해서 치시면 오른손의 노래가 훨씬 더 살아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노래가 또 한 번 반복이 되죠. 두 번째 단에서 그 다음 바뀌어요. 네, 이렇게 바뀌면서 메이저의 분위기로 돌아서죠. 그래서 하면서 B플랫 메이저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 B플랫 메이저가 다시 연결이 돼서 가고 있죠. 그래서 굉장히 밝은 기운을 생각하시면서 메이저의 분위기를 살려주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네, 이렇게 반진행하죠. 오른손의 방향은 올라가는데 왼손의 방향은 내려가고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생각하시면 두 개가 잘 어우러지는 거를 들어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
그래서 B 플랫으로 종지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엔 다시 마이너로 가죠. 네, 그래서 G 마이너로 가려고 하는 그 음색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서 만들고요. 그 다음 이렇게 되거든요. 이것도 하면서 3도 관계가 돼요.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놨죠. 그래서 그렇게 음정 관계를 하행하는 음정 관계를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G 마이너로 두 번째의 미듀엣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해서 피아노 명곡집 이제 첫 곡부터 시리즈로 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